오늘 행사는 1500인 시국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100명의 제안자와 1500여 명의 서명자가 함께하는 시국 선언입니다. 오늘 이 시국 선언에 제안을 해주신 100명의 지도 인사들이 계시고 그리고 1500여 명의 사회 각계의 지도 인사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앞자리에 이렇게 함께 직접 나와주신 어른들이 원로 어른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 분씩 먼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 현기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여성운동회 전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전 이사장님이셨던 김영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노동운동의 대부이신 권영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작가 황서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만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비상시국에 늘 앞장서주시는 김상근 목사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정신적 지주이신 함세웅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최순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일을 가장 열심히 앞에서 꾸려주신 이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는 뒷자리라고 해서 앞자리보다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리의 한계 상태에 앉으신 것입니다. 최병모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전 조선투위 위원장이셨던 신홍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다산연구에 석학이신 박성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전국민중행동의 상임공동대표인 김재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으로 늘 우리를 혼란시키는 교육계의 이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전교조의 초대 의장이신 장임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신 임헌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동일한 수준의 직책 국방위원장을 역임하신 장영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시국선언은 작년 연초에 전국 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한 후에 총선을 거치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저희가 민족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보내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는 너무나 꽉 들어차서 이제 드디어 들고 일어나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해서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라는 우리들의 주장과 고를 내놓고 언론사 여러분들 모시고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전체 행사의 주제와 그 명분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팻말들이 하나 있을 겁니다. 사진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팻말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 퇴진시킵시다.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퇴진시킵시다. 국민 생존 위협 윤석열 정권 퇴진시킵시다. 이와 같은 구호들을 담아서 지금 피켓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됐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각계 1500인 시국선언에 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비상시국회의 수석위원인 임진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국선언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이끄신 시민사회 원로분들과 많은 기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부영 전 동아투위위원장이시고 현재는 자유언론실천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계신 이부영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이 시국선언의 취지 등에 관한 소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때가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못 참아서 2024년 시국선언이라는 걸 제안했는데 여기에 제안자 100명이 나서주시고 1600여 명이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국선언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언론진흥재단이 발표 하루를 앞두고 어제 기자회견장을 못 쓴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도대체 행사 하루 전에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의 본색을 드러내는 언론진흥재단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 프란치스코 회관 2층 강당에 다시 모여서 우리의 뜻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프레스센터는 한국 언론의 요람입니다. 그 요람이 민주정권이 들어설 때는 심지어 극우 보수 세력의 기자회견까지도 다 용납이 되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처럼 윤석열 정권은 우리들의 민주 주장을 내세우는 기자회견을 못하게 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곳에서도 75년 동아조선의 해직 언론인들이 동아조선 자유언론 실천 위원회를 만들었었습니다. 바로 이 시국선언이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되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의 언론의 현실이고 또 윤석열 정권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600여 명의 각계 지식인들이 외침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이 주장을 구국의 들불로 만들어서 전 국민들과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시국선언이 준비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에 걸려있는 플래카드에 장소가 여전히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급박하게 프레스센터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 아닌 그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프란체스코 회관 2층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 플래카드조차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음이 지금 이렇게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국선언의 취지와 명분 그리고 방향 등에 관해서 몇 분의 말씀을 청해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김상근 목사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근입니다. 여기 앞에 서고 보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계신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한 마음 없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길함이 불현듯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우리 기자회견 장소를 하루 전 어제 취소 통보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았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에서 이게 웬일이냐고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때, 30여 년 전 전두환 정권 때 꼭 이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이 박정희 전두환 때 수준이라는 응변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또 피 흘려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가 시국선언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대사 공부 좀 하시라. 박정희, 그러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전두환, 그러다가 자기 무덤 삼천리 금수강산 그 어디에 두었는지, 존경하는 함성호 선생님께서 박정희 군사 쿠데타 현실에서 일갈하셨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생각은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 행동하는 국민이 있어 저 굽은 것 볼 수 있습니다. 저 패인 곳 메꿀 수 있습니다. 저 높아진 것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친일매국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1668 선언자들이 호소합니다. 일어남, 지킴, 이것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행동하는 국민이라야 삽니다. 나라가 일본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윤 정부라는 반국가 세력이 백주 대낮에 보란듯이 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무도함 그냥 간과하시겠습니까? 행동하는 국민이라야 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민주의 나라 다시 만듭시다. 상부 상조의 나라 다시 만듭시다. 자주 대한민국 다시 만듭시다.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다시 만듭시다. 우리가 모두 함께
행동하면 넉넉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 침탈도 이승만 독재도 박정희 독재도 전두환 독재도 극복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우뚝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근혜 국정농간도 바로 잡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동합시다. 윤석열 망나니 정권 퇴진시킵시다. 고맙습니다. 예, 김상근 목사님의 기도와 같은 포효를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 국사 편찬위원장이셨고 현재 시민모임 독립의 이사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에 관한 일침을 가하고 계신 이만열 전 위원장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나올 그런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진주에서 강연이 있었고 억지로 오늘 새벽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고 뉴스를 보니까 이 모임이 언론재단에서 거부당하고 자리를 옮겼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참석하는 것으로서 저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사학 방면에 왜곡이 많이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역사학계와 더불어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는 이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 이상의 약속은 제 능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말을 그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불편하신 상황에서도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주신 이만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순서는 문화예술계를 대표해서 황석영 작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석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저 김상근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살다 살다 이런 형태의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럼 뭐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 정권은 산무정권이다.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그런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게 좀 저도 시간을 끌고 그러면 아주 망해먹게 생겼어. 예. 원래 그 사람의 일도 그렇고 자기 개인도 그렇지만은 좋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오랫동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2년 반 됐는데 도저히 이게 뭐 하여튼 어느 곳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 다음 정부가 들어오다 할지라도 이렇게 잘못 저질러 놓은 거를 바로잡고 고치고 하는데 몇 년이 또 허비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해병대를 나와서 해병대에 무슨 자유연대인가 그쪽에서 저를 무슨 상임고문 같은 거 하라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해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 알아서 좀 내려와라. 이게 여기도 나라인데 보조탄 나라인데 대통령을 맨날 탄핵해서 박근혜 정부 끌어내리듯이 그렇게 끌어내리고 요번에 또 그러면 저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맨날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거나 강제를 끌어내리냐 이럴 거 아니냐. 선진국 소리도 듣는데 좀 자연스럽게 하야를 하면 안 되겠나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후배들한테 야 황석영이 나이 먹더니 저 목소리나 저 말하는 그게 아주 젠틀맨으로 바뀌었다 뭐 이러고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 지발로 내려오겠냐 말이야. 타도해야지. 예. 그러니까 타도하자는 말은 말이죠. 우리가 그냥 평생을 해서 정말 지겨워. 예. 그런데 이게 참 나이가 먹으면 여기 다 뭐 선배들 계시고 뭐 제가 이제 알려진 사람이라서 맨 중앙에다 이렇게 앉혀서 나한테 이제 말을 하라고 시켰는데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좀 평화롭게 살아야 돼. 만년이라도 좀 편안해야지. 제가 이렇게 일생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섯 몫을 산 것 같아. 가는 데마다 일 터지고 말썽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오늘 조짐이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겨서 황석영 가는데 큰일 나거든요 원래. 그래서 아마 금년 안에 2024년을 넘기지 않고 우리가 이 정부를 엎어치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작가로서의 지감이고 그리고 예감인데 아마 이 정권은 2024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합시다. 각계각층이 작은 힘, 큰 힘 다 모아서 이 정권 타도해 버립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타도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 그 문학예술 쪽에 그 큰 어른이신 황석영 작가님 말씀하시는데 요 앞자리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우리 젊은 여성 국회의원이 오셨어요. 우리 김재원 국회의원이신데 원래 저 활동명이 리아였지요. 리아 씨 가수 리아 씨가 지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의원 되셨는데 아침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까지 가서 뭐 거기서 항의 농성을 같이 농성까지는 아니지만 하셨다고 그래서 함께 저 반가운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저기 권영길 선생님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아직 못 드렸는데 권영길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니 반드시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고 막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권영길 선생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물을 먹고 있는 분들이 아까 보니까 황석영 선생까지만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주문이 없었는데 금방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즉석에서 갑자기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규탄의 목소리가 조금 약하니까 규탄 목소리 좀 강하게 내봐라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부영 이사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것 어떤 곳입니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산물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이른바 언론을 상금과 채찍으로 장악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한국프레스센터 재단을 불리는 곳입니다. 광고방송 코바코로 불리는 곳하고 같이였습니다. 이상한 행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생략하고 그 선전 군사적대 정권의 산물인 언론재단이라고 부르는 쪽에서 어제 저녁에 이수국 대회를 맞는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거기서 주저앉아야죠. 왜 이곳에 와서 수국선을 대야 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다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부영 이사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끝나고 대표 몇 사람이라도 가서 거기서 규탄대 열어야 된다. 거기서 윤석열 퇴진선언 다시 외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노름 2년 반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노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경제 살리기는 서민 경제 죽이는 부자 경제 살리기입니다. 윤석열의 자유는 자유를 빗대서 진정한 자유를 죽이는 사이비 자유입니다. 윤석열의 공정은 공정을 빗대서 공정사회를 무너뜨리는 조폭공정 아닙니까? 윤석열의 평화는 평화를 빗대서 평화를 죽이는 거짓 평화입니다. 무식, 무능, 무서운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지금 폭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 폭망 노름을 보면서 한숨만 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일어나서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퇴진시킬 것이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이미 떨쳐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하고 오는 토요일 28일 윤석열 퇴진 대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에 분노해서 논을 갈아엎던 농민들이 윤석열을 갈아엎겠다고 민중대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줄지어 폐업하던 자영업자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숨 그만 짚시다. 허무 버립시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키고 문재인 정권 만드는 게 돌아온 게 뭐였느냐 하는 허물을 벗어들립시다. 이제 떨쳐 일어납시다.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언론계의 원로이시기도 하셨고 또 노동운동계의 원로이시기도 하셨고 또 정치운동에서도 가장 진보활동을 하셨던 그런 경험으로 함성을 이렇게 질러주셨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최순영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방금 소개받은 저는 최순영입니다. 79년도 YH 무역주식회사에서 노동자 활동을 할 때 신민당사에 가서 투쟁을 했던 본인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되게 되기까지는 누구의 노력이었습니까?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많은 민중들이 피와 목숨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또한 경제성장 역시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곳곳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권은 눈 감고 귀를 닫고 점점 더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는 것은 과거를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이 정권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몽골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원숭이와 같다고 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숲속에서 길을 잃은 원숭이와 같은 윤 정권에 우리를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윤 정권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열사들이 또한 민중들이 목숨을 잃어서 이렇게 이뤄놓은 이 사이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함께 작은 힘이지만 힘을 모아서 원숭이가 길을 잃은 이런 정권에게 더 이상 맡기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님 모셔서 역사 문제에 관한 주제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임헌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너무 생략을 하셔서 제가 보충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망치고 황폐화시키는 지도자를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지구상에서, 역사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처럼 이렇게 온 나라를 융단폭격하듯이 골고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면적으로 역사까지도 다 망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그 역사를 망친 게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제가 거론하는 여러 선생님들, 언론인들도 다 잘 아실 건데 역사를 망친 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형수술에 비유합니다. 히틀러의 코수염을 떼내고 링컨의 코수염을 링컨의 이 턱수염을 갖다 붙인다고 히틀러가 링컨이 됩니까? 안 됩니다. 똑같아요. 완전히 성형수술 정권입니다. 어떻게 일본에 대한 채권자인 우리나라의 강제징용자들이 도리어 채무자 신세, 우리나라 전체를 채무자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특별검사,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조작의 전문가인 특별검사 출신만이 할 수 있는 조작입니다. 어떻게 채권자를 채무자로 만듭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왜 강제징용자 그것을 일본이 지불하도록 만들어 놓은 판결을 뒤엎고 우리나라 기업이 맡아야 됩니까? 기가 막힌 특별검사 출신들이에요. 이래서 이 그릇된 역사, 이런 역사를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그동안에 박근혜를 비롯해서 여러 정권들이 역사 교과서도 고치고 많이 고쳤는데 지금은요, 이 도가 제가 뭐 일일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3일 동안 검증을 했는데 338개가 틀렸어요. 한 교과서에. 쉽게 말하면
보수를 해도 나는 좀 격조 있게 하자. 너무 저질입니다. 누가 저질이라서 성형외과 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형외과 정권 이것을 빨리 우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 역사 날조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 봅니다. 조상과 민족권을 팔아먹는 데까지 왔다. 나라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옛날 친일파들은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민족혼과 조상까지 팔아먹는다. 이래서 하루빨리 퇴진시키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민족은 유대인은 역사라도 가지고 있죠. 국제 방랑화가 된다는 것을 저는 위기를 느끼면서 하루빨리 퇴진시켜서 새로운 우리 역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함세용 신부님께 청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누어드린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조금 그 힘을 내기 위해서 구호를 한번 외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모든 사설을 다 함께 따라서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퇴진시킵시다. 아, 뒤에 것만 따라서 하셨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퇴진시킵시다. 전쟁 위기 조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퇴진시킵시다.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시킵시다. 퇴진시킵시다. 요번 건 조금 다르니까 유의해서 따라하십시오. 성형수술 정권 윤석열 정권 퇴원시킵시다. 퇴원시킵시다. 네. 그러면 마무리 발언을 함세용 신부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뭐 덧붙일 게 있습니까? 그냥 다만 저는 제 자신 좀 반성하면서 왔는데 오늘이 이제 저희 이제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9월 달이 순교자들인데 오늘이 순교자 축일이에요. 순교자들. 그래서 아침 미사 봉헌하면서 순교자들 200년 또 250년 전에 한국 사회를 평등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또 신앙을 선택했고 목숨 잃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만나 뵙게 될 모든 분들 또 이 소식을 듣게 될 우리 결혜를 마음에 안고 기도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 모임에 가는데 제가 요새 느낀 거는 좀 저도 나이가 들어 반성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세상이 우리나라 모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한 줌의 모래예요. 다른 데 가면 전혀 다른 문화. 막 교회 또는 뭐 사교 모임, 뭐 무슨 이제 동창 모임 이런 데 가면은 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아, 이런 세상이 참 많구나. 또 우리 성당도 가면 주일날 꽤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 줌 모래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하면서 기도 올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기도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자. 세상에 나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주신 모든 말씀들 마음에 안고 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또 유튜브나 기사를 통해서 우리 남한 5천만 또 남북한 8천만 결의에게 확산시키는 그러한 식의 의미 이게 우리들의 소명 아닐까 생각하고
또 아까 우리 황석영 작가님께서도 이런 정권 처음 봤다고 그러시는데, 아, 이런 정권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맨 나쁜 정권들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성서에 보면은 더 잔인하고 무도한 자들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850년에 있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인데, 지난해 전주교회에서 미사 봉헌할 때 전주교회 신부님이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때 아합 왕, 우상 숭배 받았던 아합 왕과 그를 또 이끌었던 꾀했던 그 부인 이세벨, 그게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다. 3천년 전에 그걸 지금 재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이름으로 이 우상 숭배자들을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강론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사실 뭐 우리들의 탓 아닙니까? 이걸 뽑은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저는 안 찍었지만. 그러면 먼저 정권서부터 책임져야 할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 책임의 의식.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반성하면서 내 안에 윤석열이 있다. 내 안에 김건희가 있다. 이 내 안에 윤석열, 내 안에 김건희, 이거를 뿌리 뽑을 때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제가 오늘 사제로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반성했습니다. 뭐 우리 말씀 주신 모든 선생님들 말씀을 마음에 안고 윤석열 타파, 또 그 부인 김건희, 뭐 며칠 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작부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 작부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뭡니까? 라고 한탄했는데, 좀 가슴 찢어진 아픔, 우리 5천만 교리 모두가 다 가슴을 찢고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영광 건강을 기원하고 윤석열 정권의 타파를 삼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3천년 만에 나타난 포갑 부부 정권이라고 하시니까 황석영 작가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본다는 거 맞습니다. 3천년 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선언의 내용이 조금은 길기는 하지만 오늘 한겨레신문에 전면으로 저희가 광고의 형태로 이 시국선언문을 실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아주 편집을 잘해서 올려줬더군요. 여기 함께 낭독을 해주실 분들, 김규옥 전 민교협 공동회장님, 그리고 전진우 언론 비상시국회의 대표님, 그리고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님, 그리고 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장님, 네 분께 부탁을 드리고, 여기 마이크가 다 네 개가 있습니다. 요거 좀 전달을 해 주시죠. 켜가지고 요 줄 있는 마이크도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인 시국선언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세대, 계층, 성별, 그리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 기강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반도 대결 국면을 조장하여 나라를 위기에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암양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 시민들은 국가 기강을 허물고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친일, 매국 역사로 변조하며 현 정권의 무능을 전쟁 위협으로 호도하려는 현직권 세력이야말로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금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중한 시기입니다. 하나, 현 정권이야말로 국가기강을 허무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래 국회의 개원식에 불참한 첫 대통령입니다. 22대 국회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한 주요 법안들의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정마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나, 공무수행 중 지휘권의 자의적 오판으로 익사한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수사단 박정훈 대령을 대통령 자신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항명수괴죄로 기소받도록 만들었고 좌천시켰습니다. 셋째, 다 세관으로 개입된 최대 규모 마약 밀수 사건을 탐지하여 성실하게 수사한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 백혜룡 경정에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측근 이종호와 경찰 고위 간부들을 통해 압박을 가해 은폐시키기로 했지만 백경정이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하고 지구대 경찰지서로 좌천시켰습니다. 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등 고위직 비리 사건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담당 김상년 국장 직무대리가 조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고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상부 권력의 부당한 압박에 의한 명백한 타살입니다. 올부는 공직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겪고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설 공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이 생명을 잃고 민생이 피폐해져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어. 생명과 생활이라는 기본적인 국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과 의료계의 대립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고 의과대학 교육이 유급 파행을 거듭해도 의대생 2,000명 증원이를 대통령이 근거 없는 옹고집은 마치 분리변의 진리처럼 의료 대란 출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고 위급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근거 없는 대통령의 아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인하함으로써 엄청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GDP 대비 채무 비율 51% 중에서 적자성 채무는 721조 5천억 원으로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부자 감세로 늘어난 적자성 채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를 하는 사이에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일반 서민은 불황의 늪에 빠지고 있고 청년 시대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 매국 역사 쿠데타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 1905년과 1965년 을사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2025년 을사년은 을사늑약 강요 120년, 굴욕족 한일협정 체결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시는 그런 울산의기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와 나라를 지키려는 다짐을 해야 할 때. 그런데 윤석열 최측근의 참모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미일한 협력 강화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전범국과 일본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들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주요 역사 관련 정부기구의 전면에 친일 매국 군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비밀리에 일제의 재상을 지우는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준비마저 끝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호를 받은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해냈습니다.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국제적으로 획정시킨 일본은 독도를 한국과 공유하는 음모를 미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벌어졌던 강제 늑약이 굉장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총리 가시다 후미오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기시다가 윤석열의 친일 매국 외교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대미를 장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의 캠프 데이비드 협약에 따른 미일한 종속적 군사동맹을 굳히겠다는 의지이고 윤석열의 친일 역사 쿠데타를 격려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시다는 방안에 앞서서 자위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합헌으로 하는 개헌을 결행하기로 자민당 내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전환에 돌입하면서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 매국 세력들의 준동 속에 군사대국 일본이 다시 우리의 턱 밑까지 다가왔고 한반도에서 동족 상전의 전쟁의 위험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세력은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과 방송을 무법적으로 장악해왔습니다. 마지막 공영방송인 MBC 장악으로 언론 우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초기 이름도 생소한 노스태핑을 실시한다면서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약속했지만 곧바로 언론 우입에 재갈을 물리는 탄압 정책으로 돌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방송을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윤 정권은 검찰과 언론의 완전한 장악을 통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얻어내려 했습니다만 이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꿰뚫고 국민들은 심판하여 패배를 겪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수구 언론과 방송을 앞세워 진상을 가리려 해도 무도, 무능, 무책임한 윤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미 국민들은 공영방송 MBC와 공정한 SNS 매체들의 보도활동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면서 정당한 비판의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를 지켜내는 일은 이제 언론 자유를 넘어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윤 정권의 생태 기후위기에 대한 몰인식은 무지를 넘어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생태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 운명이 걸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 윤 정권은 원자력 발전을 늘려가면서 온실가스 저감에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불이익의 강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장기 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들이 원전 조기 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범죄자로 몰렸지만 대법원은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기후위기와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은 수만 명의 시민들이 생태 기후위기에 항의하기 위해 도심에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제기한
귀의기 소송에서 헌재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진전은 기후위기에 대한 현 정권의 무지, 무대책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생태기후위기 극복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더 이상 자제해서는 안 될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포괄적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적극 퇴진시킵시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귀한 아들들을 군에 입대시킨 부모들의 가슴에 못질을 했고 젊은이들에게 신성한 국방 의무에 대한 환멸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마약 밀수에 담당 기관 세관이 개입했으며 배후에 권력층 척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 자신이 시인했지만 갖가지 궁색한 거짓 이유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에 그쳤는가 하면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들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여 대통령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장관들의 경우도 용납하지 못할 부적격자들만 골라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적극 퇴진시킵시다.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과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함께 들고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 바로잡을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되도록 합시다. 2024년 9월 20일 시국선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백인 제안자와 1500여 명의 서명자 모두 함께 선언합니다. 저희가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서 오늘의 이 시국선언 기자회견 행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기자님들 중에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신지 우선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질문이 있으시면 이따 시간 갖도록 하고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구호를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우선은 맨 뒤에 것만 따라서 하는데 한 번씩만 따라 하시죠. 그거 세 번 하지 마시고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퇴진시킵시다! 한 번씩만 해도 퇴진이 됩니다. 세 번까지 안 해도. 국가 기강을 허무는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퇴진시킵시다! 한 번만 해도 좋습니다.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퇴진시킵시다! 언론 방송을 무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퇴진시킵시다! 생태 기후위기에 대해 머리식한 입장이 없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퇴진시킵시다! 친일 매국, 한 번 더 할까요?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퇴진시킵시다! 혼합적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즉각 퇴진시킵시다. 퇴진시킵시다. 이게 오늘 우리 행사의 큰 제목이기도 한데 모두 전체를 따라서 외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보내는 호소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우리 모두부터 정면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야 꼭 됩니까? 자, 국민 여러분은 따라 안 하셔도 돼요. 국민 여러분은 제가 국민 여러분께 보내는 호소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각계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언론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한남동 집회 대신 저기 가서 농성하는 거야. 프레젠터 가서. 예, 네, 농성으로. 아니 해도 너무했지. 세상에 노인네들이 80, 90대 노인네들이 네. 나 그런 건 처음 봐. 기자회견 한다는데 노인 대접을 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 오늘 지금 저희가 온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저희 프레스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15층에 있는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시국선언 그 기자회견을 갑자기 어제 오후 1시에 틀어버렸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정확한 해명도 없이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울의 소리가 응징 취재의 새로운 부활로 이제 1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이제 15층에 있는 이사장을 만나고, 이사장을 좀 기다렸다가 이야기도 좀 하고, 사정이 어떤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물어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심각하게 기도도 해주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15층에 이사장이 없으면 13층에 지금 어떻게 담당 직원들 만나서 저간의 사정이 무엇인지 그걸 꼬치꼬치 캐묻고, 그다음에 그 담당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해명을 좀 듣고 나오는 그런 취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15층으로 가겠습니다. 오면 기다립시다. 이제 여기 프레스센터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마치시고 다시 업무차 돌아오는데 다음 거 탑시다. 이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여기 보시면 15층 언론 한국 언론 진흥재단 임원실 검사역 경영대실인데 여기 이사장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담당자들은 아마 여기 13층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기 왔다. 다 들어갔어요. 요거 다시. 갑시다. 근데 뭐 제1의 제2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그랬던 정부의 증표시대. 그럼 2일 날 되고 달려야 되면 안 돼. 이틀 시간에. 앞으로 김호주 기자와 한 팀이 돼서 응징 취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지와 격려 부탁 하시고, 처음엔 좀 부족하더라도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박승복 기자입니다. 이사장님하고 취재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아, 예, 약속은 안 드렸는데 그냥 급박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계시죠? 약속 안 하시면
아, 그래도 잠깐 우리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에서 왔다고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전화번호를 묻는데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해? 또 언론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이면 그래도 책임감 있는 공직자 그리고 어떤 공공의 인물이기 때문에 만나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좀 기다려 봅시다. 우리 안내 데스크에서 예, 너, 저기 계시는데. 명함을 좀 드릴게요, 뭐. 네, 수장님, 기사님. 네. 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 이사장님 잠깐 좀 들어보세요. 아, 이 사장님이 사전 선약이 예. 안 돼 있으시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어이구, 제 명함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잠깐 뭐, 그 시간 좀 안, 못 낼까요? 지금, 사실 의원님 예. 다녀가셨고, 김재원 의원님 다녀가셨고, 다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김재원 의원하고 무슨. 아니, 그 잠깐 왔다 가셨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얼른 보여도 보시면 아시겠죠. 아니, 저... 이사장님은 일단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되셨다고 판단하고. 아니, 저희가. 약속이 안 되면 저희가. 아, 저희가 뭐 때문에, 어떤 취재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취재하러 왔는지 그건 모르시잖아요. 그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제가 이사장님께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일정을 한번 잡아볼게요. 아니, 이게. 어제까지, 저, 1시까지는 오늘 그 시국선언 하는 거, 이게 이제 프리스센터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불과 뭐 24시간도 아니고, 그 뭐 열몇 시간 만에 그게 취소가 된 경위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이사장님한테 직접 묻고, 그 다음에 어떤, 왜 그렇게 된 건지, 혹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예. 사실 업무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선생님 예. 명함 없으세요? 아, 저는 이제 여기 소속 팀장님. 예, 그러세요. 아니 오늘 이사장님이 안 되면 그 담당자 우리 담당자분 어제 열 시까지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도. 네. 근데 이제 그 전후 과정은 나중에 따로 아, 예. 설명 들으시면 될 겁니다. 네, 아유.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아니. 저희도 이게 직원들인데. 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규정상에 안 되는 예.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저희는 사실은 예전부터도 이게 뭐 어떤 정부든 간에 이 부분 때문에 국회나 이쪽에서 네, 지적을 네.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한국 언론진흥재단이면 이게 공공기관이네. 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그 이사장님. 이슈나 뭐 또 아니면은 또 언론에 또 뭐 이렇게 상호 비방이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는 저희가 사실 신청은 안 받고 있고요. 이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어제 아니, 10시까지는 아니,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 여쭤볼게요. 그러면 결정권자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그 결정을 누가 했는지. 아, 예. 아니, 결정은 저희가 네. 실무 담당진들이 했던 거고요. 그 뭐 이사장님은 이제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 책임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것은 오늘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 노인분들 정말 아니, 예. 아시잖아요. 여기 그거. 그리고 다녀오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엄청나게 아 갔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한번 이렇게 조금 그분들 뭐 좀 완성도 좀 죄송해요. 이거는 저희가 아니, 그래도 담당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에도 제가 팀장은 아니고 예. 여기가 팀장님이신데 아 팀장님이세요? 예. 예. 근데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거를 무슨 뭐 특별한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저희 예. 나중에 이제 뭐 저희도 따로 뭐 저기 국회나 이런 쪽에 자료 제출할 건데요. 네네. 거기 안에 보면 뭐 기존에도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뭐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약간 좀 저희 집단에서 네.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 아이고 저 잘 아시 접수를 받지 마셔서 아니 그게요. 접수가 네, 진행됐고 사정은 좀 따로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아니 그리고 실적으로 지난 그 뭐 문재인 정권이나 소위 민주 정권이 들어서도 그 보수가 여기 빌려달라고 다 빌려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정권에 이 정권에서만 그러냐 하는 거죠. 저희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전에도 예. 보수든 뭐든 저희 와 갖고 이런 것이 아니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해명하시면 아니요. 다른 언론사도 다 해명을 아니요. 받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좀 함께 해. 해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예? 그런 거 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럼 마음대로 그냥 취재 기사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 그 지금 말로 윤석열 정권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사장님 죄송해요. 저희 직원이에요. 저희한테 자꾸 이러시. 아 그러니까 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버팅이에요? 아니 이사장님 왜 버팅겨요? 이사장님이 결정한 게 아니시라면서 지금 분들 결정이 그럼 그럼 지원분들께서 해명을 하셔야죠. 지원분들이 해명해 주셔야죠. 이사장이 결정을 하지 않고 지원분들이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지원분들이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직원분들이 해명해 주셔야죠. 담당자분들이. 아, 좀, 예? 아, 또 문을 잠그시면 어떡해요. 예? 또 여기서 떠들어요? 예? 아니, 이게, 김건희가 배후에 있는 그런 느낌 드는데, 그러면서 한마디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어제 오전 10시까지 아무 일 없다가, 왜 갑자기 오후 1시에 뭐 장소를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그 통지를 한 게 아니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정권 들어와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유를 그리고 이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고 하는 확실한 추론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재단에서 아니 그 대한민국 언론을 대표하고 언론을 진흥하기 위한 재단이 공공기관인데. 왜 이것이 함부로 이렇게 예? 이리저리 이용당하시냐고요. 그런 걸 뭐 말씀 좀 해주세요. 해명을 해주셔야 국민이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팀장님, 아 여기 뭐 성함을 부르긴 좀 그렇지만 팀장님 한마디는 해주셔야죠. 아 이런 것은 한마디도 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예? 아니 이거 때려보시면 우리 고발다나? 우리 예, 한마디만 해주세요. 팀장님 아 좀 나와보세요. 지금 아 그 기자가 와서 여기 좀 묻고 있는데 물으면 좀 답이라도 한마디 하셔야지.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팀장님 예? 나와보셔야죠. 아니 이게 여러분들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예 월급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돼. 대답을. 여기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 국민에 의해서 유지되는 기관이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나와서 팀장님이라도 나와서 하셔야지. 지금 업무를 보시는 우리 다른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팀장님은 나와서 해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해명. 애시당초 받지 말든지 다 받아놓고 24시간도 아니고 예 불과 열몇 시간 전에 장소를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윤석열이 정권 잡아서 김건희가 온갖 농락질을 하는데 언론재단도 농락을 당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존심도 없어? 당신들이 그리고도 언론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팀장님 생각해봐요. 적어도 단체 예약도 이러지 않습니다. 일반 식당도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
언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면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같이 싸워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에서 기자가 와서 취재하는데 문을 잠고 문을 이렇게 잠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당신들이 왜 존재하는데?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하라고. 한 분이라도 나와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 문고리 이 문고리 잡고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떠들어요? 예? 이렇게 한 시간 떠들까?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언론이라는 언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반듯하게 진실과 정의와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의 자존감까지 분명히 살리는 그런 길을 가야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국장인 김상렴 국장님처럼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철학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결했던 그분 기억 안 나십니까? 김건희 명품 뇌물수수 사고 수사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쳤다가 좌천당하고 자기 팀원들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으니까 자결하신 그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49년도 아직 안 지났어요. 어떻게 도대체 이 정권에서 수많은 목숨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깟 기자회견장 하나 제대로 사수하지 못하는 그런 언론진흥재단이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뭐 필요 있어? 당신들한테 매달 주는 월급이 아깝다.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야 될 거 아니야. 팀장님 안 그래?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리면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 에? 오죽하면 여기 이분, 어? 자꾸 이거 이렇게 떠들겠어?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있어? 당신들이 여기 존재 이유가 뭐야? 희희낙낙거려도 좋은데, 당신들이 여기서 근무하는 존재 이유가 뭐냐고? 국민이 알 권리,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거기에 당신들은 대꾸해야 될 의무가 있어. 왜 당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야? 뭐가 무서워서? 그깟 김건희가 무서워서? 아니면 금치산자 윤석열 때문에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한 명 제대로 된 사람 없냐고. 이런데 무슨 언론 문화가 진행돼? 이 따위 재단 없어져도 없어져도 그만인 거 아니냐고. 그래도 서울의 소리 기자가 와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이 따위로 얘기하냐고. 내 이사장실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팀장님 잘 생각해. 내 이사장 가서 이사장실 앞에서 오늘 똑같이 이들을 할 거야. 내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분명한 해명할 때까지 이렇게 싸울 거니까 알아서 해. 졸로 갑시다. 다시 눌러봅시다. 여기 계시네, 여기. 이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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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의 박승박 기자입니다. 이사장님! 잠시만 시간 내주세요. 예? 취재하러 온 기자한테 이렇게 등 돌리시면 어떡합니까,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 아니, 뭐, 지금 여기 사무실 계시면 한 20분만 인터뷰합시다. 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정중하게 부탁드려요. 서울의 소리 박승복 기자입니다. 여기 안내데스크 계신 분 명함 좀 받아가세요. 제 명함 받아가세요. 제 명함 드릴 테니까 명함
명함 주시고, 예?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공공기관의 이사장님이 사전에 뭐 무슨 어 예약을 하네 어쩌네. 저 데스크에 계신 분이요? 명함을 좀 먼저 주시고요. 아 이게 20분만 시간 내주시면 되는데 왜 뭐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예, 갖다 좀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예. 여기 있겠습니다. 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한번 보시죠. 뭐? 여기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 사업장이랍니다. 야, 예. 예. 이것도 좀 물어봅시다.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도대체 어떤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좀 물어봐야겠네. 이제 그만 가시죠. 아니 여기서 아니 팀장님 이 아니 그 몇 가지만 얘기를 해줘. 몇 가지만. 아니 근데 저희가 아닌 거고요. 예. 저희도 지금 국회나 이런 쪽에서 자료 공부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나오겠죠. 그 기사님 저희 좀 저희 지금 회사예요. 그래서 직원들 아, 알지. 아예 알아요. 근데 뭐 문고로 담고 가 버리니까 나도 응?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다 저희 거예요. 저희 직원들 초상권 있습니다. 아, 야, 당연하죠. 공무원은 초상권이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 아니에요. 저희 공무원 아닙니다. 언론진흥재단이면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 하고요. 준 공무원이잖아요. 준 공무원이니까. 맞아요. 근데 아니 내 이사장실 와서 이러고 오니까 또 바로 문 열고 나오셨네. 예? 아 이쪽으로 오니까 저희가 왔죠. 아 그 거기서 한 말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안 그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거 왜 자꾸만 엘리베이터를 눌러요? 아 여기 이리 와봐요. 아 여기서 직원들 일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도란도란 몇 가지만 사실 체크만 하고 갈게요. 아니 저희 할 수 있는 얘기. 아 사실 없어요. 체크만 하고 갈게요. 아 직원분들이 결정을 하셨다면서요. 아 직원분들 그러면은 거기 자, 담당 공무원 우리가 아닙니까? 담당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사장님은 모르는 일이시하면서요. 아 이사장님 모르신다며. 아니 이사장님은 언제 모른다고 해서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고 이사장님은 그러니까 이사장님한테 그런 결정 내린 과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셨는지 그거 한 것이 20분만 시간 내주시면 되는데. 아니 그래. 아니 그러지 말아요 지금. 아니 우리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 우리 저기 팀장님 서울의 소리가 취재는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의를 다 했어. 우리 같이 예의를 다해서 아 몇 가지만 물어보고 간다니까. 아 왜 이렇게 그 버들버들 떨어요 진짜. 질의를 주세요. 저희가 답변 다. 아 무슨 질의를 들어요. 오늘 여기 사람도 많고. 질의서. 네? 질의서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답변해드릴게요. 저희 양속이 따로. 질의서를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아 무슨 질의 드릴게요. 아, 뻔한. 아까 명함도 갖고 오세요. 예, 명함 갖고 오세요. 질의서를 여기 명함 일단 명함 갖고 오세요. 명함. 아, 그 얘기를 나한테 하려니까. 근데 이제 어, 아니 팀장님 그 얘기를 나한테 해달라니까 왜 경찰분한테 하세요. 뭐. 아 근데 아, 취재원 기자. 아니 저희도 이제, 지금 여기. 아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그거를 우리가 어쨌든 잘 저희가 잘 정갈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네? 정갈하게 해서 좀 저희가 할 테니까. 문을 막 두드리시고. 그 행사장 대관하는 걸 접수받는 데는 요 사무실인가요? 아니 13층이에요. 저쪽에 임원을 만나시겠다고 하는데 임원은 약속도 안 됐었고 저희 임원께서 사전에 약속이 되지 않은 건 면담이 저기 안 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처음부터 잘했잖아. 아 그러니까 팀장 명함 드릴 테니까 네. 질의서를 보내주세요. 질의서 보내주세요. 네. 질의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계획에서 총을 팀. 예, 예, 저한테 보내. 알겠습니다. 예.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아니 경찰한테 얘기 다 하고 문을 자꾸 다 두드리시고 막 거기 소리를 치시니까 직원들이 공포감에 실렸어요. 지금. 네, 네, 네. 지금 얘기 잘 되고 있어요. 지뢰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성실하게 드릴게요. 네, 그렇게. 선생님. 아 그리고 관련 부서. 그러면 이 어디죠? 이쪽 부서가 어디요? 경영지원팀. 제일도 뭐 명함 하나. 그러면 어떻게? 경영지원팀 이사장님하고 따로 저희가 따로 전화를 할까요? 아니 이사장님하고 따로 전화 취재 한번 하자고. 서면으로 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저희가 답변 작성해서 행사장 그 내탈하시는 요분 아니 저희는 네.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네, 서울의 소리. 그 저기 그 대표자분 성함이라 좀 여쭤보시죠. 네, 박승복 기자입니다. 박승복. 박승복 기자죠. 네. 알겠죠. 뭐 연락처만 좀 주시겠어요? 예. 명함을 아, 명함. 아유, 감사합니다. 렌탈을 언제 하시려고 그랬었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는 취재 아, 저희는 렌탈 안 하고 아, 네, 예, 예. 네, 네, 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아니, 그 사유를 예. 취재하러 아니, 왔으니까 예, 우리 하여튼 팀장님 그러면 그, 그렇게 예, 질의서 주고 예, 그다음에 예. 이사장님하고도 예. 시간도 좀 잡아주시고 또 서울의 소리가 시간, 또 카메라 들고 오지 않게 서로 네. 서로 잘 하고 질의서를 예, 질의서 서울의 소리가 어쨌든 그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붙잡으면 우리 한번 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잖아. 그래서 우리 일단 저 잘 하고 그래서 질서 잘 써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그 자주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아니 보니까 계속 프레스센터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말씀 기자 필요도 했고 우리 회의도 했고 기자 회견도 했잖아요. 일단 잘 되다가 우리 막판에 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또 보신 노인분들이 노인분 한 100여 분 예 아니 알도 알아요. 근데 거기 오셔갖고 막 그냥 분통을 터트리셔갖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 이사장 만나고 갔어. 가셨어요. 어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네. 네. 김재환 의원님하고 조수석의 대표님하고 두 분만 들어가. 사무총장인가 네, 네. 세 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뭐. 그래요? 얘기하셨어요. 아, 근데 저희 예, 알겠습니다. 오고, 어떤 누구 얘기가 온 건지는 모르겠고, 예.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가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 그건 모르겠고. 참고로 저희 박승봉 기자님은 기독교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 건너편 그 동화면서점, 거기 감리 본부예요. 제가 감리교 정의원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같이, 그 제가 이렇게 가능한 한 정중하게, 그리고 막 그 때려 부시고 그러지는 않는데, 어. 오늘처럼 소리치셔서 오늘처럼 아니 오늘처럼 그러면 공포에 질렸어요. 무슨 공포에 질려요. 다 앞으로 이제 서로 하게 되면 제가 정중하게 얘기하다 그리고 아유, 편하게 얘기하고 예?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 잘 되고 필요하신 분 그다음에 저희도 주시고, 예. 저희가 서면 주시면 예. 그럼 아까 그 팀장님이 두 분이시잖아요. 아 그럼 이제 언론 홍보는 저한테 이제 언론 홍보는 우리 예. 우리 박 팀장님한테 대관은 예. 아, 대관 담당이시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해서, 잘 또, 그, 이후 배우 취재 더 하고, 또 물을 게 있으면 또 달려오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때는 이사장님하고 한 20분 면담. 아니, 뭐,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예,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네. 가십시오. 네. 대통령에 와도 사전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네요? 아니 오늘 아까 저기 국회의원 만났다고 하니까 국회의원하고 거기 비상시국회 대표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셔서 근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간지는 또 우리가 따로 알아봐야겠네요.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차후 또 2부 취재를 좀 하고 필요하다면 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옆에서 마지막 한마디 여기서? 앞에 건물을 바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열심히 더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앞으로 응징 취재 그 시원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그 언론진흥재단 우리 경영기획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 두 분 명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우 취재 또 후속 취재를 통해서 이후에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는지도 취재하고 또 필요하다면 또 다시 달려와서 이번엔 직접 이사장을 만날 때까지 싸우고 경찰한테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은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